긴장감 속에 선수 입장. 이야, 씨름장 아니에요? 상대방의 힘을 고스란히 느끼며 함께 땀을 흘리는 정직한 스포츠 씨름. 아, 씨름이었군요. 야, 진짜 90대 아니에요? 이러면 버리지. 어머, 아, 좌윤발인가요? 좌윤발. 이곳은 제주시 종합경기장 안에 있는 한라씨름장이었는데요. 아, 예전엔 말이지, 예전엔 뭐 씨름 잘 나갔었는데 말이지. 아, 형국 씨가 예전에 씨름 좀 했죠. 네, 씨름 선수였죠.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예전만큼 부흥하지 못한 것이 요즘 씨름계의 현실입니다. 아, 화려했던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한데요. 씨름이 다시 부흥할 방법이 없을까요? 예전에 좀 씨름 좀 했는데, 아, 씨름판에 다시 좀 들어가 보고 싶다. 들어가긴 했네요. 아, 뭐예요? 가정통신 청소년 스포츠 씨름 한마당? 우리 아이들과 일반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씨름 행사라고요? 천하장사도 온다고요? 오. 씨름판으로 천하장사 만만세! 스포츠 한마당 행사에 오니 모래판위를 열심히 뛰어다니던 그때 그 시절이 참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일단 이 씨름장의 냄새가 있거든요. 이 공기. 뭔가 땀 냄새도 살짝 나면서 오늘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우와, 우와. 어머. 멋있죠? 예, 저는 10살 때부터 이제 씨름을 시작했는데 좀 어릴 때 커서 권유를 받아서 하긴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는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어서 이게 저희가 할머니 손에만 자라다 보니까 도시락도 매일 단무지만 싸주고 그랬던 시절이라 아무래도 이렇게 엘리트 스포츠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농촌이나 이런 외지에는 그런 환경이 아주 부족해요. 운동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 하게 됐던 그런 계기도 있었고 30여 년 전에 비해 운동할 여건도 시설도 많이 좋아졌지만 오히려 씨름의 인기는 시들해져 가고 있는데요. 씨름의 제2의 전성기를 위해 펼쳐진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저 분위기. 다시금 씨름의 화려한 부활을 꿈꿔봅니다. 여자 선수. 씨름은 2018년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세계인들에게 그 우수성을 알린 한반도 고유의 민속놀이이자 스포츠인데요. 그 도 씨름의 팬은 앞으로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초등부 육성, 중학교 육성 이렇게 해서 고등부까지 우리 현재 일반 씨름팀도 제주도청 씨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체육회든 도에서 이제 적극적인 이제 협조와 요청을 좀 듣고 해서 같이 의논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의 꿈나무들을 위해 그냥 선배님도 아닌 천하장사를 역임하셨던 선배님들도 찾아주셨습니다. 저도 만나봤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하장사의 손을 만지면 으라차차차차차. 시름계의 전사와. 힘이 막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이 기운을 좀 전달해드려야 되는데 천하장사의 기운을. 리포트 하면서 이렇게 긴장해본 적이 없는데 아우라가 엄청납니다. 현재 한국 씨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계신데요. 씨름은 현재는 품새를 개발하고 있고요. 품새? 네. 태권도 혹시 그렇죠. 혼자 훈련할 수 있고 호흡용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씨름을 또 개발하고 있고 현재 또 미군 부대에게 군인들에게 미군에게 우리 문화의 고유 스포츠인 씨름을 또 알려주려고 또 씨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 씨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씨름을 위해서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혹시 저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오늘도 혼났는데 여보, 아들, 딸 그리고 어머니 영상 편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데서 자제를 구하고 집에 가서는 사랑하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너무 애교가 많으시네.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행사라서 제주도로 오셨더라고요. 또 다른 씨름계의 대선배
황규현 천하장사도 한라씨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천연 선수들이 봤을 때 그런 천하장사 본다는 것조차도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야위신 것 같습니다. 왜 최고 몸무게 나갈 때보다 지금 어느 정도 빠지셨나요? 한 20kg 감량했습니다. 20kg? 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직장 생활을 하시는군요. 네. 쭉 꾸준한 생활 패턴이 좀 있거든요. 16년간 씨름 선수 활동 후 직장인으로 제2의 삶을 살고 계신 황규현 장사님이신데요. 씨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어린 꿈나무들이 모였지만은 이거를 좀 더 크게 확대한다면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자, 기운 장풍 한번 쏴주세요. 제주도민의 기운 한번 쫙 날려주세요. 짱풍! 짱풍! 뭐 저희에게는 아이돌이죠. 이제부터가 본 대결 시작입니다. 초등학생 참가자들의 씨름 대결이 시작되었는데요. 응원전도 빠질 수 없겠죠. 경기 직전 코치님들이 진지하게 전략을 알려주셨는데요. 자꾸만 아이는 웃기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길고 짧은 건 대박이야. 아이고. 체급 차이는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체급 상관없이 일반인과 선수들이 함께하는 시합이었습니다.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함께하며 단합력을 쌓아나가는 바로 이것이 씨름의 스포츠 정신이랍니다. 어때요? 알면 할수록 씨름의 매력에 푹 빠져들지 않으시나요? 실력만으로도 힘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인생의 교훈도 배워볼 수 있는 씨름. 시청자분들 기운을 많이 얻어가시고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간만에 모래판에 나서봤는데요. 이런 몸매로는 씨름 선수 같지 않은데 씨름 선수입니까? 네. 어, 무슨 급? 경장이에요. 경장급. 그럼 앞으로 꿈이 뭐야? 꿈이? 씨름 선수. 경장급은 씨름 제일 낮은 선수? 네. 와, 그러면 전국대회도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네. 네. 뭐 자신 있어요? 네. 그럼 오늘 저 삼촌이랑 한판 네. 해야 되는데 네. 살짝 봐줄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봐줄 거예요? 아, 뭐예요? 어, 여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 눈웃음이 너무 예쁜 여선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자 씨름이 대세인 거 알죠? 여자 씨름이 너무 인기예요. 와, 여자 씨름 선수예요? 아니에요. 그냥 나왔는데요. 그냥 나왔어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네. 아, 오늘 한번 해볼까요? 화이팅! 화이팅! 아, 에너지가 넘치네요. 여기는 어린이 아니잖아요, 이분. 초등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 선수 아니에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남녀고등학교 2학년 양두산이라고 합니다. 네. 남녀고등학교 2학년 양두산 네. 선수. 네. 네. 크으, 와, 몸무게가 대략? 지금 136에서 7 정도. 136에서 7. 네. 형국 씨 표정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금. 네. 가볍죠. 가볍죠. 네. 약간 긴장하고 있어, 지금. 좀 봐주실 건가요? 왜 어디서 왕탈이야?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예. 저도 실험했었다고요. 저도 좀 합니다. 이제 현역과 은퇴는 이제 은퇴 선수는 이제 차이가 이제 여기도 고등학생. 아, 그러면 초등학생. 6학년. 야. 초등학생이요? 그 탕후루 좋아하는 네, 초등학생이야? 네. 그럼 여기도 그러면 장사급이겠네? 네, 역사급에서 장사로 올라갔어요. 와, 역사급에서는 재패했기 때문에 아, 아 그렇게 아, 겸손함까지. 네. 앞으로 꿈이 어때요? 꿈? 씨름 선수 할 겁니다. 씨름 선수? 어떤 네. 씨름 선수? 김민재처럼 될 겁니다. 김민재처럼? 어, 들배지기 드는 형식으로 들배지기를 장사급에서 엄청 잘 구현합니다. 오, 와, 김민재 선수. 천하장, 작년 천하장사. 네. 저 되게 좀 페어플레이 좀 하시죠. 서로 다치지 말고. 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제 후배들이지만 냉정한 승부를 좋아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삿발음 했더니 또 설레더라고요. 제대로 한수 알려줘야겠죠. 아직은 좀 수월해 보이네요. 오, 잘한다, 잘한다. 태어졌어요? 네, 슬슬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수월해야죠, 2차도. 오. 아, 여기까지는 아이돌. 힘을 쓰더라고요, 우리 초등학생이. 진짜, 이번에 좀 진지하겠습니다. 너무 온 힘을 다하는 것 같아요.
오, 들렸어, 들렸어. 이야. 아니, 들고도 여유가 있어요, 지금. 죽고 봐, 죽고 봐. 정말 밝게 빛나는 제주 시름의 미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 시름 미래가 밝습니다. 제주 시름의 미래가 밝아요. 제주 시름! 아자, 아자! 제주 시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너무 자랑스럽고 예뻐요. 제주 시름의 미래를 언제나 응원합니다!